마블 핫토이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다르죠? 윈터 솔저입니다. 조금 개그캐로 가죠, 오히려. 그죠? 그리고 레드 스컬. 와, 이거 구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 엔드게임 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너무 재밌죠? 자, 요게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퀵실버. 그러니까 퀵실버랑 원래는 스칼렛 위치를 같이 뒀다가 남편이 최고니까 비전 쪽으로 다 줬습니다. 완다도 사실 많아요. 완다가 다섯 채나 있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완다. 여기서 가죽 바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12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원래 요거 전이 이제 뉴 어벤져스 버전이라고 해서 익스클루시브로 나왔어요. 수트가 다르잖아요. 사실 얘네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라마용으로 나온 친구가 이 친구인데 얘도 얼굴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는데 이거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보세요. 사람이에요, 이거는. 디오라마까지 돼 있어서 나중에 되면 얘도 단독 전시하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블랙 위도우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윈터 솔저 버전의 블랙 위도우. 뒤에 이렇게 딱 요한슨 동생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동생 피규어들을 모으는 거야. 인피니티 워. 블랙 위도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까만색을 많이 입는데 군용 밀리터리 자켓 같은 걸 입어요. 아니 저거를 왜 갑자기 입었지 했는데 자기 동생 옐레나의 자켓이 쫓깁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다시 돌아가면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 이게 웃긴 게 재밌어요. 금발 인피니티 워에서 시간이 흘렀잖아요. 끝에가 노란색. 원래 머리가 자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여기만 염색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단독 영화 버전의 블랙 위도우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뭐 헤드 조형도 진화가 됐고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아티산 버전은 발표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사진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 호크아이, 호호 선배가 지금 4채, 디럭스 버전 저거까지 합치면 5채인데 이때만 해도 민소매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여러, 그리고 11호에서는 약간 오히려 파란 계열을 씁니다. 네. 호크아이 엔드게임 버전은 이렇게 2채, 하나는 이렇게 로닌 버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래 호크아이 얼굴, 건틀렛 들고 도망갈 때 얼굴은 저쪽에 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앤트맨인데 앤트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작은 소품들을 여기다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9분의 1 스케일 뭐 킹아츠 버전의 앤트맨도 좀 있고 뭐 헤즈브로 앤트맨 뭐 SHF 앤트맨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넣어놨는데 앤트맨 단독 영화 버전 1에 이어서 11호 버전 앤트맨의 와스프에 있어야 될 키티 병인데 이것도 여기에 일단은 좀 넣어놨습니다. 와스프도 이렇게 두 채를 구매해서 같이 해놨고 작은 애들도 같이 좀 뒀습니다. 이쪽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여기가 와칸다 왕좌에 앉아있는 채드윅 보스만 형님.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일 텐데 채드윅 보스만부터 해서 킬몽거랑 마이클 B. 조던 세 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 아까 저기 나왔던 채드윅 보스만 얼굴까지 나와서 더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나왔어요. 그거 보여드릴까? 갖고 있는데? 야 오늘 또 뭐 삘 받아서 이렇게 뜯는다. 와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흑표범한테 이렇게 촥 스크라치 울버린이 했나? 이게 좋은 게 가슴 근육이랑 그쵸? 요런 라인들이 확실히 좀 좋아졌죠. 그리고 이 패턴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죠? 어깨 근육이랑 뭐 팔 근육이 좀 많이 좋아지고 하체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와칸다의 주인을 가릴 때 싸웠던 창. 새로운 루즈고 보스만의 얼굴이 요렇게 들어가 있다. 얘는 따로 전시 안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전시하려고 지금 갖고 왔어요. 와칸다 포에버의 슈리. 요거 보면은 패턴이 금색을 좀 넣어주면서 뭔가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더 날렵한 흑표범 느낌은 좀 있는데 또 슈리의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언마스크 헤드 역시 너무너무 잘 나왔다. 요게 슈리의 변전사다. 요 투샷 요렇게 좋죠? 피터 퀸 스타로드가 세 채가 있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에 나왔던 스타로드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호제 같은 걸 발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다 날아간다. 욘드입니다. 요도 사인도 여기 있어요. 요거도 제가 직접 받은 사인이 아니고 그때 서울 코믹콘 오셨을 때 줄 서서 사인들을 받으셨거든요. 팬분이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무튼 보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연두해요. 연두해요. 여기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과 가오갤 2 버전의 스타로드입니다. 얘는 이렇게 헬멧을 장착할 수 있고 언마스크 헤드에 이렇게 멋있게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요 느낌을 서로 바꿔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요게 DVD인데요. 3D, 2D, 요 뭐 콤보 한정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드렉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드렉스가 진짜 와, 너무 좋다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초기 조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진짜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모라입니다. 이것도 가모라의 흑과 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트, 완전 꼬마 그루트가 이런 식으로 각 각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폭탄 누르는 거 들어가 있고
스타로드는 이렇게 어깨에다가 자석으로 해가지고 얘 이제 엉덩이에 자석이 붙어있고 운두에 들어가 있는 그루트는 세 장이 갇혀가지고 우리 라바저스 일당한테 잡혔을 때 팔 쫙 뻗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오겔 2 뭐 사실 주인공은 얘지 뭐. 그리고 이거 와 이거 진짜 귀여워요. 보면 재밌거든. 근데 이걸 모르실 것 같아서 정식 리뷰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얘 그렇죠? 두 버전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요 버전만 선택을 했었습니다. 지금 박스가 뒤에 있어서 엔드게임인 줄 알았는데 수트가 다르고 안경 같은 거 쓰죠. 고글 같은 거. 여기 있습니다. 또 너무 귀엽죠? 홀스터에 들어가 있는 저게 제인 포스터한테 이거 피 뽑으러 갈 때 여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루트가 청소년이 됐을 때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인피니티 워 버전. 초창기 그루트는 여기 있다. 이게 메타콜의 제품일 거예요. 귀여워서 그냥 이렇게 제가 DP해놨고 피규어만 이렇게 쭉 훑어도 MCU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가오겔 라인에 조금 주력 멤버인데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빠졌을까요? 깜짝 퀴즈! 그렇습니다. 멘티스가 빠졌습니다. 완전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홀리데이 스페셜 버전이에요. 베이스가 조금 화려하죠. 얘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다 같이 해갖고 두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노말 버전처럼 해놨고 이 친구도 안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띠라든지 안경, 선글라스, 그다음 목걸이, 막대사탕 모양의 뭐 그런 것들 제가 그 루즈들은 과감하게 빼고 이렇게 본체만 전시를 하겠다. 형님 근데 한 달에 보통 몇 개나 사세요? 최소 한 달에 한 네다섯 개는 하겠죠. 리액션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좀 지친 것 같아 지금. 지치지 마 지금. 내가 죽으면 너네도 죽는다. 같이 다 죽자. 샹치보다도 인기가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 외누. 요게 한정판이어서 좀 귀하고 탱링즈를 이렇게 걸고 싸우는 느낌을 줬는데 조금 장식장이 좁아요. 단독 영화 버전이랑 엔드게임 버전. 이 단독 영화 버전은 제가 일반판, 디럭스판 두 개를 구해서 캐럴 댄버스가 항공점퍼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머리 긴 모습 하나 해놨고 이렇게 닭볕을 해가지고 하늘을 약간 나는 느낌을 줘봤어요. 이 구스도 있습니다. 구스. 너무 귀엽죠? 요거도 핫토이에서 이것도 내줬어요. 닉퓨리의 호출기. 요거 어디 켜졌나? 아, 켜졌다. 그리고 닉퓨리입니다. 닉퓨리도 두 개 버전이 나왔고 윈터 솔저 버전이랑 어벤져스 1 버전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벤져스 1 버전이 인기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테서렉트가 들어가는 가방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얘가 첫 느낌으로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좀 덜 갈라지고 얘는 중고로 사서 이분이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자 이렇게 스크롤 종족의 얼굴은 제가 그냥 재밌게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닉퓨리는 얼굴이 똑같으니까 파츠는 따로 구매를 해서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탠리는 이렇게 세 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리지널 버전의 스탠리, 그다음에 약간 여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 스탠리, 그다음에 요거 이발사 스탠리.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쪽 면 마지막이 엔드게임 그 팀 수트 버전이에요. 워머신 마크 6를 한 채 더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언 데디에게 이제 이렇게 커스텀을 맡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약간 후회돼. 색깔을 저 뒤에 회색 느낌으로 맞출 걸. 근데 이것도 사실 흰색 버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불만이다. 아니 왜 이걸 회색으로 이렇게 다 맞췄지? 했는데 디즈니에서 컨펌은 이렇게 이 색깔로 났다. 팀 수트는 토니 스타크 한 채밖에 안 나왔어. 얼굴만 바꿔낀 겁니다.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제르미 레너 얼굴, 이게 호크아이 얼굴이에요. 이제 이걸 떼서 여기다 둔 거고 앤트맨도 11호 수트 여기 하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니는 원래 있는 거. 그리고 캡틴도 헬멧을 쓴 버전이 저기 있고 그러면 헬멧 벗은 언마스크 헤드가 하나 남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캡틴 아메리카가 요 넷 중에는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발목 핀을 하나 넣었어요. 키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캡틴이면은 좀 근육이 더 빵빵해.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 다섯 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넘어오면은 여기는 대부분 토니 스타크 아니면 좀 큰 빌런들 아니면 스파이더맨으로만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고 아이언맨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만 해도 스파이더맨이 한 서른 채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인데요. 참 좋죠. 그리고 블랙 스파이더맨 이렇게. 샌드맨의 조형 이렇게 디오라마처럼 해놔서 그래도 반응이 좋았었던 애고 그렇죠. 근데 이 샌드맨 조형이 노웨이홈에 오면은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앤드류 가필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인데 괜찮죠.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너무 못생겼잖아요. 또 노웨이홈에서는 일렉트로가 진화를 했죠. 얼굴 진짜 너무 닮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런 머리 짧은 흑인은 진짜 잘 만들어요. 레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고블린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노웨이홈 때. 그리고 아들 뉴 고블린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뭐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새롭게 또 바뀐 3대 스파이더맨이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홈커밍에 나왔던 수트. 교복을 입고 헤드셋을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가면은 요거 미스테리오. 참 잘 나온 피규어거든요. 이거 안에 솜사탕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너무 귀엽죠. 뒤에 이렇게 미스테리오 드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채당 15만 원인가 그래요. 드론도 너무 비싸요. 근데 내가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네 채를 해놨고요. 홈메이드 수트가 여기 있네요. 타워 브릿지 이거 영국 간판 있어요. 이거 들어가 있는 루즈가 아니고 아쿠릴님 커스텀 해가지고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해놨고 이디스 안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수트 루즈가 예쁘죠. 얼굴 형상까지 하고 있어요. 또 일루전 스타크 묘에서 기어 나오면서 무섬을 줬던 그게 이렇게 나와줬고 노웨이홈의 요 3대장 앤드류 가필드 3스파가 여기 있습니다. 토비 맥가이어 인티그레이티드 수트를 입고 있는 톰 홀랜드 이 세 채는 일부러 언마스크헤드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시에 두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나왔던 빌런들이 거의 다 있죠. 여기 리자드 있고 샌드맨 있고 일렉트로 있고 그린 고블린 있고 닥터 옥토퍼스. 옥박사님이 진짜 멋있죠 이거. 헬로 피터. 헬로 피터. 이번에 제가 리뷰에서 보여드렸었던 지금까지는 나온 이제 마지막 수트다. 요게 아이언 스파이더인데 데미지 커스텀을 했어요. 요거도 아이언 데디가 해준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수트는 어디 있냐? 이렇게 있다. 여기 아 저 위에 이거 벌쳐 있구나. 저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게 핫토이가 발표는 해줬는데 정식 출시를 안 해서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고 이쪽이 코믹스 버전 아니면 VGM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라고 좀 보여드리면은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버전의 스파이더맨인데 눈 이렇게 반짝이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전시해놨고 셀카 찍는 느낌 이런 거는 막 보면서 재밌어. 하면서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나 그 웹스윙 한 20분하고 멀미했어. 나이가 있으십니까? 나이가? 나이 공격을 들어온다. 사이보그 수트도 있고요. 그렇죠. 좀비 헌터 스파이디인데 이거는 여기 원래 두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왓이프 버전이어서 하이드라 스톰퍼랑 캡틴 우리 스티브 로저스 핫본 그다음에 울트론 캡틴 카터 좀비 헌터 스파이디까지 요렇게 네 개가 지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펑크 수트랑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 아, 멋있죠. 여기 이제 클래식 슈트인데 꼬리 나와 있는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요거 2020 수트거든요. 가슴이랑 눈이랑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특징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티오크 수트가 들어가 있고 어벤져스 캠퍼스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가를 거리르는 듯한 느낌. WEB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풀네임이 월드와이드 엔지니어링 브리그레이드? 브리게이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자고예요. 왜?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도 어드밴스드 스트 거의 초창기에 나왔었던 친구랑 스파이더 아머 마크 4 마크 중에 이게 제일 안 예뻐. 보데가 캣 수트 고양이까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요게 둘, 넷, 여섯, 일곱 채가 있네요. 디테일하게 갑옷이 대윤군까지 좀 가리고 있는 요 두 채. 요게 커맨더고 가슴에 이제 칼이나 총 맞으면 바로 죽는 애들. 풋솔저고. 그리고 이쪽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조금 여기다가 지금 뒀는데 최근에 나왔던 다이캐스트 마크 1, 메카테스트 1 재판, 페퍼포츠랑 저게 마크 8인지 9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친구 있고 브루스 배너 퍼플 정장을 입고 있는 어벤져스 버전 1의 브루스 배너 이 아이언맨 이제 3로 메카닉 수트 만다린이랑 같이 뒀습니다. 이게 로즈윌 토니 스타크입니다. 참 레어한 제품이죠. 아크리액터 크리에이션 액세서리즈 세트네요. 실제로는 요거 들어있고 요거 들어있어요. 나머지 요렇게 스페셜 루즈들을 제가 여기다 좀 모아놓은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타노스의 변천사입니다. 요게 이제 조시 브롤린이 하기 전에 타노스 이때도 이게 아 타노스는 역시 크구나 했는데 인피니티 워부터 타노스가 등장할 때는 등치가 더 커졌죠.
그래서 키가 훨씬 커진 타노스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워의 이런 장면들도 표현을 해봤고요. 얘도 있네. 두 클립이 아시는 분한테 커스텀해갖고 만들고 나서 이걸 선물로 준 거라서 귀엽죠. 그 빡빡이 이원구 선배도 좀 닮았어요. 그리고 울트론. 큰 애는 이제 요 지금 만든 핫토이 버전이고 작은 애는 킹아츠 버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작은 애 얘는 히즈로지. 헐크도 두 채가 있습니다. 아, 총 세 채구나. 아마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도 있을 거예요. 네. 바지가 요거는 이렇게 찢어진 바지인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은 깔끔한 스판덱스 바지. 그래서 그런 차이 정도 외에는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걔는 안 갔고 얘만 갔는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 버전의 헐크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버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회, 이번 회, 2회에 걸쳐서 마블 핫토이 뭐 약 300여 채 내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매일 와도 질리지 않는 이곳 후니버셜 스튜디오. 그간 해왔던 뭐 페이즈 3까지의 MCU는 우리에게는 참 갑벽했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뭐 DC 총정리, 용자 전대 총정리, 레고 총정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네,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무 재밌었죠?